드셔도 돼요. 아예 다 나오면은. 아. 프리미어 때 받은 선물들이에요. 아직 편지는 다 못 읽어봤는데 얼핏 보니까 필기체로 적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친절한 동료들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제 저녁부터, 아니 오후부터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첫 공이랑 두 번째 공연 때 너무 날이 추웠어가지고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원래 제 순서였는데 블론데로 연주하는 근데 이제 목이 너무 목소리는 괜찮았지만 목이 따갑고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어제 공연 취소하고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선명하게 두 줄이 떠버렸네요. 지금 근데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냥 감기 걸렸을 때처럼 목이 엄청 많이 붓고 침 삼킬 때 따가운 정도? 목소리도 코가 어제 막혔었기 때문에 좀 갔어요. 근데 목을 풀었을 때는 그냥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첫 공 때 2막까지 밖에 등장을 못하고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 그 산막이 이제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연을 코어라 한 번, 블론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고 어제 공연 취소됐고 이제 15일도 제 순서인데 그때도 어쨌든 제가 쿼런틴,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이어야 되니까 못하고 일요일에 격리해제가 되는데 그날이 제세 번째 공연, 아니 마지막 공연 날이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음성이 나오면 다행히 그 공연도 할수 있고 마지막 날 공연도 할수 있겠지만 당연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했던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저랑 같은 역할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일단 회복에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라고 지금 방 앞에 식사를 놔두고 가셨는데 저 베지테리안인데 햄을 주셨어요. 계란도 안 먹는데 저는. 넣었으니까 제가 오늘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호흡 운동을 먼저 그걸로 해주시고 그다음 저랑 두 번째 식사입니다. 아침에 비해서 목이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 먹고 먹은 약 덕분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먹고 또 약을 먹으려고요. 과일을 챙겨주셔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밤 10시 반이 다 돼가고요. 저는 저녁을 못 받았어요. 점심때 남겨둔 오이슬러드랑 아침에 먹고 난 빵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저녁을 먹긴 했는데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식당 차?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그 남은 식 파놓기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먹고 남은 트레이 이렇게 꽂아놓는 그런 걸로 배달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식당 닫는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안 주시길래 그냥 포기하고 약을 먹어야 돼서 남아있는 걸로 먹긴 먹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목이 아픈 건 많이 줄었는데 목소리가 기침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도 훨씬 증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고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후후. 어제 저녁은 까먹으시더니 아침은 제일 먼저 갖다 주셨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제대로 못 잤는데 일단 약을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고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는 목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콧물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경증이라서 빨리 가라앉는구나 곧 코로나 그냥 증상 다 잡히겠구나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막 내일 일어났는데 싹 나와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행복해로 돌리면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진짜 목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기침도 막 계속 나고. 근데 지금 밥 먹고 또약 먹었더니 목 부은 것도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게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아침 먹고 증상 완화시키는 게 소염제랑 뭐 그런 거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오르도몰 이뮨약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방할 때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걸리고 나서 먹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는 후각이나 미각은 그대로라서 밥 먹고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다른 친구도 걸린 거 보니까 후각 미각이 상실돼서 맛이 안 느껴지니까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막 먹기 싫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서 먹는 양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맵기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정말 따뜻한 게 어제 제 얘기 듣고 다몸 어떻냐고 막 연락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갖다 주겠다고 막 하고 옆방에 있는 친구는 지금 코로나 걸렸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막약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 있는데 줄까? 이거 있는데 줄까? 하고 오르도몰도 원래 이거 새로 산 건데 그 전에 갖고 왔던 것 중에 두 개를 걔한테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 차례네? 막 이렇게 하더니 어제 막 약을 막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요즘에 필요한 거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아니 나 지금 약은 다 있어서 괜찮아 고마워 이랬더니 그럼 차 마실래? 내가 뜨거운 물 갖다 줄까? 그래가지고 제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다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감기차 타 마시고 덕분에 그랬는데 그리고 막 같은 팀이 이제 그 콘스탄트 역할하는 친구도 제가 뭘 걱정하고 뭐에 약간 좀 지금 상심이 있을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걱정하지 말고 너 분명히 빨리 나와야 되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라고 너 이미 프리미어를 때 정말 잘했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크리틱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줘가지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다양하게 이제 애들이 저를 케어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막 그러네요. 지금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옆방 친구가 기침에 좋은 것들을 막 갖다 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자연 성분인데 이거는 화학 성분이라서 너무 세니까 자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일단 이거 하나 먹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 연고인데 제가 알고 있는 호랑이 연고는 막 가려운데 바르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감기 증상에 바르는 거래요. 이거를 가슴이랑 등에 그 기침하는 그러니까 기관지 있는 쪽 앞뒤로 바르면 이게 시원한 그게 올라와가지고 기침에 도움이 된대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고마워.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안 좋지만 어제랑 오늘은 그냥 코로나 테스트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목이 안 아픈 거예요. 혹시나 하는 희망? 희망과 기대감이 섞였어. 희대감이 뭐야?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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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발 흐릿한 두 줄이거나 한 줄은 솔직히 욕심인 것 같고 흐릿하게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생기는데? 이랬는데 생기네요. 두 줄이 젠장 땡.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서 줄이 연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런 말이 또 허허허허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작품으로 터지면 끝이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격리한 지 4일차 되는 날이고요. 방금 코로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은 저번에 했던 두 번과 다르게 첫 번째 줄부터 선이 나타났고 두 번째 선이 뒤늦게 나타났어요. 이제 10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두 번째 선은 계속 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여기 요즘 엄청 핫하던데 이 시간에도 영업을 하는구나. 아까 한 점심때 하고 지금은 9시 반인데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이번에도 윗줄만 생겼어요. 윗줄 먼저 생겼어요. 밑에 줄은 안 보이는 것 같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리 5일차고 원래 규정상 오늘까지 방에서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제 밤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 줄이 나오길래 찍어서 바로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하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도 올렸거든요. 단톡방에 이제 저희를 어시스턴트 하는 친구도 그렇고 사무실 직원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 증상이 없다고 해도 네가티브 나왔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규정상으로는 오늘까지 격리고 아직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는지 혼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 건 괜찮지만 실내에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지금처럼과 같이 계속 방에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원래라면 오늘이 제 막공이거든요. 근데 막공에 참여를 못 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컨택을 할 이유도 없어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떠나기 전까지 격리를 하다가 가는 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방금 테스트를 다시 해봤는데 역시나 깨끗한 한 줄입니다. 굿모닝.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저는 오랜만에 잠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아침부터 빨래방에 갔다 왔어요. 오늘 격리 해제 날이라서 다시 한번 이거 코로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제부터 갑자기 발바닥에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발에. 원래 제가 발에 땀이 안 나거든요. 근데 발에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몸에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알레르기처럼 막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왔거든요. 막 무릎도 빨개지고 팔, 다리, 무릎, 발등 막 다 올라온 거예요. 일단 물을 계속 마셔주고 있긴 한데 정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이렇게 플라스틱에 줄줄 알았으면 그냥 먹고 올 걸 그랬네요. 썸머롤이랑 두부 볶음밥을 시켰어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콜 프라이. 벌써 배불러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빨갛게 된 거 보이세요? 지금 여기 팔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온몸이 다 그렇거든요. 일단 자고 일어나서 한번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데자뷰 아니고요. 오늘 점심 메뉴가 무슨 이상한 야채 수프길래 다시 사왔어요. 똑같은 메뉴로 어제랑. 안녕.
그래도 한번 개노다 빈 짐을 한번 싸봤다고 잘 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물품들도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머리를 하고 왔고요. 원래 해주던 친구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처음 보는 친구가 머리를 해줬는데 뭔가 조금 그러네요. 일단은 화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남은 볶음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오늘이 그래도 마지막인데 한번 먹어볼까? 하고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메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호호호. 이게 피클 같은 것도 있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한우 갈비가 한 짝이 얼마인데 다시 3개월. 셀프 메이크업 끝. 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과하게 되긴 했지만 어차피 전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6주간 잘 지냈던 방을 떠납니다. 짐 싸느라고 힘들었어요.